기름 두르고 진짜 고춧가루. 어? 탄 거 아니에요? 고운 고춧가루 넣나요? 아, 고운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 넣나요? 한 숟가락 정도. 그래야 더 진미채 살 때 어제 너무 딱딱한 거 사면 안 돼. 그러면 반찬 내놓으면 딱딱해서 못 먹어.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빨아도 그래도 딱딱해. 아, 식당에 가면 진미채 정말 맛있게 하는 집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뭐 물어도 뭐 안 가르쳐 주지만 그거 뭐지? 마요네즈 있지? 예. 그것도 들어가. 마요네즈도 조금 넣더라고. 아, 나는 그냥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진미채를 볶다가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볶고 그냥 미연 그래, 넣고. 그렇게 하면 돼. 아니 그랬더니 타고 까맣게 타. 항상 탔어요. 타고 딱딱하고. 근데 살 때 이렇게 부드러운 걸 사라 그랬죠.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부들부들한 진미채를 해야 반찬은 맛이 있어. 이런 걸 사야 진미채 볶음이라고 해야 돼요? 볶음. 진미채 볶음을 해도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딱딱하지 않고 식감이 좋다는 거. 뭐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딱딱한 걸 사면 되겠죠. 근데 그 진미채 그거 반품 하셨어요? 했어. 5만원 돈 들어왔어. 아, 돈 들어왔어요? 어. 씻어야 되는데. 예. 이거 지금 부드러운 상태라서 숨이 너무 죽어도 맛이 없어. 아. 아, 그렇구나. 난 저번에 숨이 많이 죽었길래 아, 한번 씻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씻었어. 근데 숨이 상당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물려 들어갔나. 판에다 볶는구나. 난 무조건 물에 불려섰기 때문에 부드러운 줄 알았어요. 좀 볶고. 간단하더라고요. 의외로 맛있게 하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추장인데 이거 가지고 되려나? 불은 약불에서? 응. 아, 약한 불에서 바로 볶는구나. 어,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타고 딱딱해지더라고. 이게 진미채가 부드러워서 안 딱딱해. 아, 내가 딱딱한 진미채만 사서 그랬나 보다. 살 때 잘 사야 된다는 거라. 그렇구나.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었어? 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젓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왜 얇은 왜 오징어포 볶음 있죠?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던데. 이 진미채 볶음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언니. 남자들도 좋아하고. 어? 탄 거 아니에요? 안 탔어. 도시락 반찬으로 진짜 그만이잖아요, 그죠? 아까 고추장 찾느라고 너무 팬이 달궈졌었나 보다, 그치? 괜찮아, 이 정도. 일단은 진미채가 기름을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고추장을 골고루 무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뻑뻑해서. 아, 한쪽으로 밀고 물엿을 이렇게 넣는구나. 아, 물엿에다 고추장을 개는구나. 약한 물어봐.
간은 소금 간 하나요? 간해도 돼. 고추장이 간이 돼. 이것도 모르고 소금 간을 했으니? 고추장이 간이 돼. 고추장에도 간이 돼 있죠? 돼 있어. 아, 물엿을 넣으니까 잘 묻혀지네요. 고추장만 넣고 하니까 묻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장갑을 끼고 묻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오늘도 고향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안 왔어. 어? 아, 저 안 왔지. 어제 저녁 때 있잖아요, 언니. 11시 넘어 또 3시 골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사료 먹으러 온 거야. 아, 나는 내가 화단을 막아놔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새끼 두 마리는 장난하고 있고 엄마는 가만히 새끼도 구경하고 있고 11시쯤에 또 사료 먹으러 와요? 그러나 봐. 8, 9, 10, 11. 그러면 저녁 식사 후 한 4시간 반 정도 지나서 얘네가 소화가 됐다는 말인데 너무 웃겨요. 싹 주면 싹 먹고 그게 너무 웃겨요. 아주 싹 먹고 가. 이게 뭐지?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들어가는구나. 나는 고추장만 넣는 줄 알았어요. 고운 고춧가루 넣나요? 아니, 굵은. 아, 굵은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 넣나요? 한 숟가락 정도. 그래야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그렇구나. 현재 들어간 것은? 마늘 넣어야 돼. 식용유, 고추장, 물엿, 고춧가루. 현재 이렇게 네 가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마늘도 아까 넣어놨고. 언제? 기름에 마늘부터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넣어야 되는데. 아, 마늘을 좀 진작 넣어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넣지만 어쨌든 녹으면 돼. 마늘도 들어가는구나. 이제 다 들어갔나요? 참기름. 참기름하고 이제 참깨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 그런데 진미채 볶음은 가장 중요한 게 살 때 부드러운 진미채를 사야 된다는 거? 혹시 부드러운 게 더 비싼가요? 아니, 똑같아. 그렇구나. 가격은 똑같은데? 부드러운 걸 사라. 간은 할 필요가 없다. 참기름을 둘러주고.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으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언니? 여기다가 마요네즈가 있으면은. 예, 지금 마요네즈 없죠? 없어. 마요네즈가 조금 들어가면 지금 넣나요, 마요네즈가 있으면? 응, 응. 마지막에? 응. 더 부드러워. 아, 더 부드럽다. 응. 저번에 하신 거 마요네즈 안 넣은 거죠? 안 넣지. 안 넣는데도 상당히 부드러워가지고 한 접시를 앉은자리에서 맨 입에 다 먹었어요. 된 거야, 이제 이거. 이게 끝이에요? 응.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 사람은 계속 배워야 돼. 된 거야 이제. 요 정도 농도면 된 거예요? 응. 물엿은 간이 되나? 먹어봐, 부드럽지. 네. 간이 안 넣어도 고추장만 해도 간이 되잖아. 그 맛 맞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해주신 그 맛. 응. 이거 식당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그 맛인데? 응,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파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파 안 넣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